10km라는 거리가 주는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또 왜 러너들은 꼭 10km를 달리는 걸까요? Yeah. 저는 지난 8년간 10km 달리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220일 동안 매일 10km, 월 평균 300km를 달리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달리기를 오랫동안 꾸준히 즐기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10km를 꾸준히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러너에게 있어서 10km 달리기가 주는 의미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10km를 달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km 혹은 3km 달리기도 벅찬 초보 러너들에게 10km 달리기는 상상하기도 힘든, 또 상상하기도 싫은 거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달린다는 의지만 있다면, 또한 앞서 소개해드린 방법으로 부상을 최소화하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달리는 거리를 늘려간다면 누구나 10km를 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10km라는 쉽지 않은 거리를 달려내게 되는 그 순간, 그 성취감, 그에 따른 자신감, 아, 어떻게 하면 내 의지를 컨트롤해 나가면서 내 몸을 성장시킬 수 있구나 하는 자기 확신이 들게 되면서 우리는 더 큰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목표, 바로 풀코스 마라톤의 출발선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게 될 겁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0km 처음 네. 달리셨을 때 네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동안 제 자신에 대한 어떤 한계를 그 허물어버린 느낌? 두 자릿수가 올라간다는 거에 대해서 아. 뭔가 10점 만점에 10점. 아. 야, 난 대단한 걸 해냈다. 근데 그래도 10km를 했으니까 하프가 그렇게 멀리 보이지 않는 거. 예전에 21km면 아니 그거는 차를 타고 가든지 운동을 하더라도 자전거를 타고 가야지. 그렇죠. 무슨 이거를 뛰어가냐. 물론 풀코스 마라톤 꼭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자신의 선택이지만 제 경험상 최선을 다해 내 몸과 정신을 끌어올리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 맛보는 절정의 경험은 내 인생에 큰 획을 긋는 사건 정도의 임팩트가 있습니다. 다만 그걸 이뤄내기 위해서는 10km 달리기가 정말 중요한 시작점이 됩니다. 10km를 달릴 수 있게 되면 이제는 꾸준히 하루 1시간 정도를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10km를 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같은 페이스, 즉 일정한 속도로 10km를 달릴 수 있게 되고, 그 이후에는 거리를 조금씩 늘려가는 게 가능해짐으로써 결국 하프코스 또 풀코스 마라톤을 뛰게 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멋진 도전인 건 알겠는데 풀코스 마라톤? 거기까지는 너무 먼 얘기 같죠? 그럼 딱 10km만 두고 생각해볼까요? 10km를 달리게 되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0km를 꾸준히 달릴 수 있게 되면 생기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달리기가 즐거워진다는 사실입니다. 10km라는 거리를 달리는 동안 속도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10km를 달릴 때 그날의 컨셉을 정합니다. 오늘은 5분 페이스로 1km부터 10km까지 꾸준히 같은 속도로 달려봐야지. 또 어떤 날은 6분 주로 시작해서 서서히 속도를 높여서 9km 정도까지 있는 힘껏 끌어올리다가 남은 1km는 또 서서히 속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날은 서서히 달리기와 빠르게 달리기를 반복하면서 인터벌 달리기를 하기도 합니다. 10km를 안정적으로 달려내기 전까지는 사실 이런 속도의 변주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달리는 것 자체가 힘이 들기 때문에 속도까지 통제하면서 달리기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10km 달리기가 가능해지면 달리기가 더 이상 지루하지 않고 즐거울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We all walk with an outer glow, living on our insides, casting shadows. The world's spinning around again. 저는 매일 아침 첫 1km를 달리는 동안 오늘은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기대를 합니다.
오늘 몸이 왠지 가벼운데? 오늘 달리기는 좀 즐거울 수 있겠다. 아, 오늘 몸 왜 이러지? 오늘 고난이 예상되는구만. 하지만 초반에 이런 예상은 전혀 다른 이야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항상 갖고 있는 그 반전 말입니다. 초반에는 그렇게 가벼웠던 몸이 5km 지나면서 너무 무거워서 한 발짝도 뛰기 힘든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고, 1km도 가기 싫던 날 3km가 지나면서 몸이 풀리면서 너무 가볍고 신나게 달려지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10km 달리기는 그날그날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갖고 진행이 됩니다. 앞으로의 달리기 전개가 어떻게 이어질지 기대와 궁금증이 생기는 시작 지점, 중반부에는 본격적인 이야기가 전개되듯 그날의 달리기를 통해 느껴지는 것들, 그리고 모든 10km 달리기에 있는 클라이막스. 보통 7km에서 9km 구간에서 펼쳐지는데 대부분은 그 구간에서 일정 부분의 고통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고 결말을 맞으면 대부분은 즐거움 속에서 10km 완주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모든 이야기들이 메시지를 담고 있듯이 10km 달리기 역시 그날 그날 조금씩 다른 메시지를 남겨줍니다. 적어도 제게는요. 제가 생각하는 즐겁게 달리기의 요소 중 하나는 함께 달리기입니다. 함께 호흡하며 달리기와 살아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달리다 보면 평소 혼자 달릴 때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달려집니다. 또한 함께 힘든 과정을 격려하고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생기는 끈끈한 어떤 고리 같은 것들이 생기고, 그것은 서로를 조금 더 친밀하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려면 10km 달리기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보통 함께 달리기는 1시간을 기준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함께 천천히 달리며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실력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10km를 꾸준히 달리며 호흡을 안정화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10km 달리기가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즐거움 외에도 10km 달리기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하버드가 발표한 아주 놀라운 연구 결과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What keeps us healthy and happy as we go through life? 이 연구는 무려 75년 동안 진행된 연구 결과입니다. 75년 동안 724명의 인생을 추적해 가면서 그들의 젊은 시절부터 노년이 될 때까지 과연 어떤 것이 그들의 행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가를 조사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돈이나 학벌이나 자라는 환경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관계의 질이라고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등 우리가 밀접하게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다는 거죠. 관계의 질을 높인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관계의 질을 높일 수가 있는 걸까요? 저는 우리 주변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핵심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 그렇게 자존감을 높게 세운 후에야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잃지 않고 장기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마음만 먹는다고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것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달리기가 아주 좋은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10km 달리기가 그렇습니다. 매일 1시간씩 오직 나를 위해 집중하는 그 시간, 30분은 좀 짧고 2시간은 좀 길죠. 그리고 1시간을 투자해서 달릴 수 있는 거리는 바로 10km입니다. 나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은 나의 몸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이렇구나, 어디가 불편하구나, 오늘은 몸이 가볍네, 오늘은 힘이 좀 딸리네, 그럼 오늘은 좀 더 잘 챙겨 먹고 조금 더 일찍 자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매일 아침 10km를 달리는 동안 내 몸을 챙겨보는 과정들을 통해 나를 아끼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10km를 달리다 보면 어떤 날은 좀 쉽게 달려지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힘든 날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10km를 쉽게
쉽게 달려낸 것도 나고 또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 했던 것도 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왜 안 달려지는 걸까라고 자책할 게 아니라 이 또한 나구나, 달리기란 게 원래 힘든 건데 그래도 그동안 잘 달렸구나, 그렇게 매일 10km를 달려낸 나를 기특해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나는 커다란 기쁨과 자존감을 동시에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10km 달리기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를 바로 세우고 그 힘으로 소중한 관계들을 바로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가는 마라닉 TV 구독자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